차이나타운 단골 47년차가 알려주는 짜장 레시피가 궁금하다면 여기 붙어보세요. 식용유 4큰술 넣어주고 고기 200g을 볶아줍니다. 고기에 강한 토치질로 불맛을 입혀주면 훨씬 맛있습니다. 고기가 익으면 양파 1개와 호박 1/3 개를 넣어주고 그릇은 너무 오래 익히면 질겨지니 빼주겠습니다. 설탕 1큰술 넣어주고 간장 크게 1큰술 넣어준 후 섞지 말고 30초 정도 센 불로 끓여 간장 향을 끌어올려주세요. 한번 잘 섞어준 후 물 500ml를 넣고 짜장 가루 200g짜리 한 봉지를 3번 정도에 나눠 부어줍니다. 5분 정도 잘 끓여 농도가 걸쭉해지면 불을 끄고 참기름 1큰술 둘러주고 밥이나 면에 얹어 맛있는 식사하세요.